줄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단둔 호텔이 예약을 받지 않아 전용 열차는 베이징에 가지 않고 평양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내 난동으로 하와이로 여객기를 회항시킨 한국인이 FBI에 체포됐습니다. 이 남성은 미국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되는데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유치원 최소 190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.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. 검찰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손석희 JTBC 대표를 고소한 김웅 씨가 19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김 씨 측은 손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물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